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귀하게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4일째 날입니다. 어제까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성경이 사실이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주 중요한 문제를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사야서 59장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라 또는 거듭나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냥 천국에 데려가시면 좋겠는데 왜 굳이 어떤 단서를 붙여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배울 때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은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됩니다. 부모는 계속 더 주고 싶죠.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모든 걸다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더못준것 때문에 미안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자녀의 마음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자녀의 마음은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고받는 것이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이 자녀와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배우면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아주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냥 심판해버리든지, 지옥에 보내버리든지, 그러면 되는데, 왜 많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거듭나라고, 많은 기회를 주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마음대로 살잖아요. 자. 부모가 결혼을 해가지고 귀하게 자식을 낳는데 딱 하나밖에 못 낳았다고 생각해 보죠. 더 낳고 싶은데 하나밖에 못 낳았어요. 근데 온 정성을 들여서 키웠는데 그 아이가 10살 되던 해에 부모 싫다고 집을 나가버려서 찾을 수도 없다. 그럼 부모 마음은 어쩔까요? 평생 그 아이 생각을 하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거보다 더큰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찾고 있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마치 집 나간 자식을 부모가 찾아다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신문에 광고도 내고 방송에도 내고 지방 잡지에도 광고 내고 아무개야 돌아와라, 걱정하지 마라, 네 죄 진 거 다 용서한다, 아버지 위독하다, 돌아오기만 해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기 전에는 천국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자식이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부모 마음대로 빼내올 수 있나요? 부모는 당장이라도 빼내오고 싶죠. 그러나 자식이 이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는 빼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판사가 이 아들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려면 10억 갚아야 된다, 그럼 부모 어떻게 하겠어요? 예,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10억 갚고 자식 빼내오려고 하겠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거 해결해야 천국 가는구나, 그걸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오. 여기 손이 짧다 그랬는데, 손이 짧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물건을 집으려고 하는데 손이 안 닿아요. 그럼 못 잡잖아요. 이게 능력이 적은 거냐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적어서 우리를 구원 못하는 거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귀가 둔하다라고 하는 것은 귀는 듣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무관심한 거냐?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 문제에 하나님이 무관심하냐? 아니다, 그 얘기예요. 관심이 있어요. 능력도 있고 관심도 있어요. 자,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의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암이든 다 고친다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어떤 암이라도 다 고쳐줄 수 있는 의사라도 환자 스스로가 나 수술 안 받겠다 그러면 고쳐줄 수 있나요? 못 고쳐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천국에 데려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고쳐서 천국 갈 수 있게 해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나 수술 안 받을래, 나는 그냥 이대로 죽을래, 그러면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못 고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관심도 있는데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 바로 오직 너희 죄악이, 이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께서 죄의 삭, 지금은 이걸 잘 안 쓰는 용어인데 이 삭시라고 하는 용어를 다른 말로 하자면 결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돈도 아니고 열심도 아니고 선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죄의 결과는 딱 한 가지, 사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죽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는 한자로
죽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망자는 이거는 망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망이라고 하는 말은 죽어서 망했다 그 뜻이에요. 그 망하는 자리를 지옥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사람 죽으면 혼불 나간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옛날 어르신들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 많은 민족이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를 지낼까요? 죽어서 끝나는 것 같으면 제사 안 지내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음 뒤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가 있는데 지옥 그럴 때 이 옥자가 아주 특별한 한자입니다. 한자로 지옥할 때 이 옥자가 앞에 개가 발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응? 개가. 그리고 뒤에 개 한 마리가 또 있어요. 개 두 마리 사이에 말씀을 넣어놓은 것이 지옥할 때, 감옥할 때 하는 옥자입니다. 지옥에 왜 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개같이 여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지 않아서 가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병원에 가면 진찰하잖아요.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에게 진찰 결과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차트 보여주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지금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 치료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마음 드세요? 냅두세요.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테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아, 어떻게 잘 고쳐지겠습니까? 아, 이거 빨리 수술하면 됩니다. 그래요? 선생님 부탁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저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고쳐서 천국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갖는 게 오늘의 시간이에요. 오늘의 시간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거룩한 성품을 갖고 계신데 생각과 길이 달라요. 우리 왜 흔히 천지 차이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하늘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길은 땅입니다. 달라요. 죄를 바라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죄를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고 아신다. 하나님은요, 멀리 떨어져서 사람 살아가는 것을 그냥 신경 안 쓰고 알아서 살아라 그런 분이 아니고 지켜보시는 분이에요. 감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조직이라든지 어떤 사람들, 행동들, 잘못된 것들을 지켜보고 확인하고 따져보는 거. 이 감찰사가 뜨면은요 회사 난리 납니다. 이 회사나 또는 뭐 국회의원들, 이 일하는 사람들 감찰 받으면 되게 어려워하잖아요. 왜? 하나하나 다 찾아냅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하나님은 보신다 그 얘기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사람을 상관치 않으시는 게 아니라 아주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기 제가 말씀을 올려놨는데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기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무슨 얘기냐? 사람들 좋은 말들 다 하죠.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는 사람도 있죠.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싸우지 말아라.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한테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해주잖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바르게 살아야지 말은 하는데 문제는 부모 자신이 바르게 삽니까? 자녀한테 이렇게 살아라 말은 하는데 부모가 그렇게 사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말은 다 하는데 17절에 보면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온갖 죄는 다죠. 남 욕하기도 하고 뒤에서 수군수군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러면서 좋은 얘기는 다 하는 거예요. 아유 미워하면 안 되지, 싸우면 안 되지, 그거 나쁜 거야 말은 다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그렇게 살아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여러분들 죄가 안 없어지는 거 아시나요? 문득 옛날 지은 죄 떠오르는 경험 있죠? 내가 의도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일을 하다가 누구랑 대화하다가 문득 떠올라요. 아, 내가 옛날에 그 죄 지었는데. 떠오르죠. 죄는 안 없어집니다. 왜?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마치 우리 백화점에 가면 물건 쫙 진열해 놓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내 앞에 진열해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것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너희가 만일 그같이 하냐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죄가 찾아갑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악을 행한 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어두운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 피해서 갈 데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피해서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이 밝음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어둠 속에 있으면 못 보지만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도 똑같이 보시는 분입니다. 자, 왜 거듭나야 할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종교 선생님입니다. 바리새인. 관원이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종교적으로도 선생님이고 행정적으로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꽤 유명한 사람이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칭찬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런데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겁니다. 참말이야, 진짜야 강조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말을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거듭이라고 하는 건 반복하는 거니까 두 번을 말하는데 두 번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육체가 한번 태어나잖아요. 육으로 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태어나는 것은 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영이 태어나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왜 성령으로 영이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냐? 이유가 있어요. 자, 성경 몇 구절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해놨어요. 여기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실과 즉 각종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 그런데 3장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니까 남자도 먹었어요. 그러면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대요? 정녕 죽으리라. 그럼 죽어야 돼요.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어요. 죽어야 되는데 계속 살아있어요.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계속 살아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얘기예요.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자, 여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너희가 두 번 나오죠? 이 두 번 너희가 다른 겁니다. 지금 앞에 있는 너희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사람한테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가 죽었었는데 너희 다시 살렸다 그 말이에요. 이 너희 이것은 살아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이 너희가 뭐냐? 이 너희가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자, 좀 더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여기 범죄하는 그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그러면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또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담이 하나님께서 먹지 마라 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어요. 정녕 죽으리라. 몸은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죽은 게 있어요. 뭐가 죽었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그날 죽은 거예요. 죽었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 누구한테 이렇게 대화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너 오늘 죽었어. 이게 어떤 말이에요? 네? 죽었어. 죽인다는 말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너 죽을 수도 있다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지만 너 오늘 나한테 큰 어려움 당할 거야 뭐 그런 의미잖아요. 네? 자,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꼭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불을 끄면 어떻게 될까요? 불 한번 꺼볼까요? 불을 딱 꺼요. 아유, 앞이 꺼졌네. 자, 꺼졌어요. 그러면 어때요? 응? 그러면 캄캄하죠? 그러면 죽었다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뭐죠?
끊어졌다는 거예요. 왜 등이 나갔을까요? 연결되어 있던 선이 끊어진 거죠. 스위치를 탁 눌러서 연결되어 있는 걸 끊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성경에서 죽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신학적인 용어로는 죄인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나라 이 얘기는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어라 그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연결되니까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마치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는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죄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여기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져서 태어났다. 그 뜻이에요.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한다. 거짓말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어떤 훌륭한 선생님한테 거짓말 배우셨어요? 안 가르쳐줘도 잘하죠. 왜?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니까 죄를 짓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듭나라 그 얘기는 너는 영이 죽어서 태어났으니까 그 영을 다시 살려야 된다. 그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러면 죄를 처리해야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뭘까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너무 쉽게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서 아내가 요리를 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러면 먹기만 하면 되죠. 근데 만약에 재료 갖다 주고 만들어 먹어라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저도 맨날 굶을 거예요. 에? 아니면 그냥 무 하나만 씹어 먹고 있든지, 에? 당근만 씹어 먹든지. 요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요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려워요. 뭘 넣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끓이나 뭐 삶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다 준비해서 갖다 주니까 먹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주 쉽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만큼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그 뜻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옛날 하는 말 기억하시나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크든 적든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어요.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참고 계신 건 생각 안 하고 아 하나님 없구나 담대하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사람은 어두운 걸 좋아해요. 술도 언제 먹어요? 대낮부터 먹어요? 해가 뉘엿뉘엿지고 예? 점점 어두워지고 그러면 술 땡기잖아요. 하나님 없다. 그리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도적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죠?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다. 말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말하는 것을 칼로 찌른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보겠냐? 누가 듣겠냐? 자, 그런데 생각해봐요. 사람들은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없어도 우리 잘 살았습니다. 여지껏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뭐 하나님 믿으라고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떠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시는 몇 가지 죄들을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사람은 미워하는 거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미운 사람이 있죠? 미운 사람 마음속에, 아유 어떻게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런 할머니를 봤어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미워합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놈의 영감탱이가 뭘 잘해 줬냐고. 아유 왜요? 그랬더니 막 이 할아버지가 얼마나 바람을 피셨는지 막 보통 바람이 아니고 이 할아버지는 태풍이에요, 태풍. 밖에서 바람 핀 여자를 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밥 해놓으라고 때렸대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요, 막 그 당시에는 지금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울면서 막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 밥을 하는 거예요. 좋은 마음으로 했겠어요? 밥을 하면서 그냥 밥에다가 침도 뱉고 막 먹다가 뒤져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막 이런 놈은 어디 가서 뭐 귀신 뭐 하냐 안 잡아가고 막 그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 할머니 미워하셨네요. 들통났잖아요. 사람들은 자기 죄를 쉽게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 하시는 말씀, 아이 그거야 그 인간이 미워하게 하니까 내가 미워했지 괜히 미워해? 맞는 말 같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미움이라는 죄가 없으면 건드려도 미움 안 나와요. 왜 미움이 나와요? 속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미운데 그걸 자기 인격으로 눌러요. 속에 막 부글부글 끓어. 미운 마음이 있어. 그런데 그걸 인격으로, 아,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눌러요. 그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게 누른 거지, 없는 게 아닙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엑스레이 찍고 MRI 찍으면요 다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미워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살인죄예요. 하나님 앞에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죄라고 말씀하세요. 실제 미워서 죽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탐심, 욕심이 있죠. 아, 욕심 없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자기는 아무 욕심도 없대요. 예? 오리발 내밀면 이게 참 어려운데, 욕심 없어요? 그냥 포기하고 살아서 그렇지 욕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포기한 거예요. 그냥 내려놓은 거예요. 이제 틀렸다. 예. 이 욕심이 우상숭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죄 지은 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사춘기 때 누구 생각해요? 이성 생각하잖아요. 네? 이 세상에 마음속에 음욕을 품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화내는 사람, 그리고 라가 욕하는 사람, 그리고 미련한 놈, 인격 모독이죠.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요, 죄를 까먹어요. 지금만 생각해. 옛날 거는 생각도 안 해. 욕 많이 하셨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욕 진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사람은 밖으로 죄를 짓지만 힘이 없는 사람은 속으로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그냥 빵 쏴 죽이고 싶고, 예? 대항하고 싶은데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고 막 마음속으로 죄를 지어요. 그런데 보세요, 화내는 것이 심판 조건이죠. 라가 욕하는 것이 잡혀가는 조건입니다. 미련한 놈 지옥불에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몇 가지 죄를 설명한 거예요.
옛날에는요, 낙태 수술도 참 많이 했죠. 시대가 어려웠으니까 아이가 생기면 이렇게 낙태시키는 경우가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도요, 저를 안 낳으려고 하셨대요. 저를 안 낳으려고. 그때는 뭐 수술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민간요법으로 누가 간장을 한 사발을 먹고 막 뛰면 애가 떨어진다, 누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간장을 한 사발 먹고 뛰었대요. 예? 근데 제가 악착같이 붙어가지고 태어났는데. 참 낙태수술 많이 하죠. 그 살인이라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남편은 지우라고 얘기합니다. 의사는 수술해 줍니다. 다 한 가지 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 아이가 태어났으면 정상적으로 살아갈 거 아니에요. 사람 죽인 겁니다. 낙태수술이 이게 살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잘 몰라요. 마가복음에서는 12가지로, 로마서에서는 21가지로, 요한계시록에서는 8가지로 성경에 죄를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는 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바른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있는 거 알겠고, 천국 지옥 있는 거 알겠고, 근데 천국 갈 믿음은 없어요. 이 두려워하는 사람 지옥 갑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지옥 가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서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살다가 하나님 없다고 했는데 지옥 안 가겠어요? 흉악한 사람 당연히 지옥 갑니다. 살인자, 미워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을 죽인 사람, 그리고 낙태수술까지 다 살인입니다. 행음자, 정상적인 부부생활 외에 갖는 모든 성관계는 다 행음입니다. 술객, 사주, 팔자, 관상, 뭐 운 떼고 이런 거 다. 우상 숭배, 다른 신 섬기는 거, 모든 거짓말하는 거 한 가지만 있어도 지옥 갑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여러분들 지옥을 쉽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아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저희 어머님 집안은 당뇨 집안이에요. 다 당뇨로 돌아가셨어요. 이 당뇨 하나도요, 당뇨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잖아요. 제가 어머님 때문에 병원을 한 30년 이상을 계속 다녔어요. 이 누가 한 사람 아프잖아요. 그럼 아픈 사람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 집안이 다 아파요. 그래서 자식을 낳았는데 장애가 있잖아요. 자식만 장애가 되는 게 아니고 부모까지 장애아가 돼요. 왜요? 장애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 마음도 부모도 장애가 된다니까요. 한 사람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 사람이 다 아픈 거예요. 근데 천국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제가 성경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아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천국은 병원도 없어요. 의사도 없어요. 약도 없어요. 왜? 아프지를 않으니까. 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허리 때문에 뭐 지금 한 35년 고생하고 있는데, 예, 겉으로 보면 멀쩡합니다. 뭐 건강하죠. 한 2시간 설교하고 나면은요 벌써 몸은 느끼죠. 예? 뼈에다가 막대기 하나 꼽아놓은 것 같고, 이게 다리에 감각도 없고, 예, 한 35년 뭐, 그러니까 아픈 게 얼마나 힘들다는 게. 밤에 잠을 자면서도 한 서너 번은 꼭 깹니다. 아프니까. 그런데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천국에는 아픈 것이 다시 없어요. 저는 기대합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아픈 거 견디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허리 안 아프게 해주세요 기도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이 세상에서는 비록 아프고 힘들지라도 천국은 안 아픈 곳이니까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굳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가려고 하냐 그 얘기예요. 쉬운데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해놨는데 왜 그걸 굳이 내다버리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왜 지옥에 가려고 하냐 그 얘기예요. 굳이 사람은 착하게 살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착하게 못 삽니다. 이 세상에 착한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애완견 많이 키우는데 개가 아파요. 집에서 키우던 개가 아파요. 100만 원 드려야 되는데 수술하려면 할래요 안 할래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다, 어떤 사람은 안 한다. 500만 원 들어가야 돼요. 갈등되죠. 집을 팔아야 돼요. 이 개 수술하려면. 해요 안 해요? 집을 파는 것뿐만이 아니고 한 1억 대출을 받아야 돼. 이 개 고치려면. 해요 안 해요? 그런데 내 자식이 아파요. 집을 팔아야 돼요. 팔아요 안 팔아요? 팝니다. 1억 대출까지 받아야 돼요.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생명의 가치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조그마한 선은 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선은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일주일 굶고 옆에 있는 사람 일주일 먹일 수 있어요? 내가 먹는 거 남아가지고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내가 굶어야 돼, 이 사람 주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람은요, 위선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완전한 타락이죠. 자, 예레미야서에서는요, 흑인, 굳수있는 흑인입니다. 흑인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겠냐? 그리고 표범에게는 반점이 있는데 반점 없앨 수 있겠냐? 무슨 얘기예요?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마음 스스로가 잘 아시죠? 스스로가 착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남 모르는 비밀들이 다 있어요. 아버지가 모르는 비밀이 있어요. 어머니가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남편이 모르는, 아내가 모르는 비밀이 마음속에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착하다고 얘기할까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데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흘기눕는, 회방, 교만, 광패 12가지로 12가지만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이런 더러운 생각들이 올라온다 그 얘기예요. 어떤 때 울분 올라오죠.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쟤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잘 살아. 울분 올라오죠.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왜? 죄를 드러내게 하려고. 하나님의 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겁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저주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율법은 온갖 일을 항상 행해야 되니까. 태어나서 늙어 죽을 때까지 거짓말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적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짓말 한 번만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는 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놨냐? 이게 있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죠? 하나님만이 이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우리 운전하다가 기름이 떨어졌어요. 어디로 가요? 목욕탕 가시나요? 주유소 갑니다.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야 돼요. 물건을. 그런데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파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옛말에 우물에 가서 숭룡 찾는다 뭐 이런 얘기 어렵겠다. 예? 생각해봐요. 아니 차에 기름이 떨어졌는데 목욕탕 가면 기름이 채워지냐 그 얘기예요. 주유소를 가야지. 하나님만이 죄를 처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쳐서 천국에 데려갈 수 있으니까 나한테 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율법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악해요?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잖아요. 죄를 알려주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고 나한테 와 내가 고쳐줄게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이 음성을 거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이 음성을 거부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잖아요. 마음 열고 5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유를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가 내 죄 짓는 거 봤냐? 뭐 이렇게 기분 나빠하시는데 이것은 죄를 드러내서 너는 죄가 많은 사람이다 이걸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데려가시니까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내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에 데려가고 싶은데 이 죄가 있어서 안 되니까 나한테 와서 이 죄 용서해달라고 얘기해라. 마치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보호자 동의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천국에 안 데려가셔요. 만약에 하나님이 억지로 천국에 데려가실 것 같으면 다 데려가죠. 그런데 하나님은 원하는 사람만 데려가셔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렵잖아요. 참 이상한 것은 이 세상의 대부분의 것은 오랜 시간 하면 할수록 쉬워져요. 일도 그러죠. 처음에는 어설퍼도 하다 보면 쉬워져. 그래서 달인이 있잖아요. 달인. 어떤 분은요 이 조그마한 그 음식 그거 뭐죠? 그 밀가루 같이 이렇게 전병처럼 만들어가지고 고기다 뭐 이렇게 얹어가지고 먹는 게 있어요. 그거 만들어서 던지는데요. 그냥 안 보고 던지는데도 그냥 제자리 가요. 어떤 사람은 그릇 씻어가지고 던지는데 그 제자리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오래 했으면. 근데 인생은 살면 살수록 힘들어지든가요? 쉬워지든가요? 인생은 살면 살수록 힘들어져요. 네? 참 어렵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도 한번 봐봐요. 젊었을 때는요 뭐 뭐든지 다 하죠. 그래서 어르신들 얘기할 때 봐봐요. 막 내가 젊었을 땐 돌도 씹어먹었다 막 쇠도 녹여먹었다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저는 뭐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60을 앞두고 있는데 40대 생각하고 틀려요. 누가 얘기해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50이 되니까 아 생각이 달라요. 60대면 또 달라지겠죠. 70대면 또 달라지겠죠. 인생은 결국이 안 좋아요.
생로병사.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생, 그 다음에가 뭐예요? 늙는 거예요. 누가 늙고 싶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죽는 거 사람들이 소망하잖아요. 어떤 분은 자다가 죽고 싶다. 고통 안 받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99세까지 살다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한 번도 안 아프고 죽으면 좀 미안하니까 하루나 이틀 좀 아프다가 죽으면 좋겠다. 그래서 9988234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들어보셨나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 한 이틀 3일 아프다가 죽자. 그게 사람들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뜻대로 되냐 그 얘기예요. 누가 아프고 싶겠어요? 누가 고통스럽고 싶겠어요? 인생은 그래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위로자가 없잖아요.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자 앞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위로자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위로자가 계십니까? 내가 힘들 때, 외로울 때 나를 안아주고 그리고 내 마음을 쓰다듬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건 물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남은 생애가, 삶 자체가 달라져요. 마음 자체가. 왜? 여러분들 꼬마들 봐봐요. 아빠가 뒤에 딱 서 있으면요, 누가 와도 당당하잖아요. 응? 왜? 우리 아빠 뒤에 있다 그 얘기잖아요. 위로자 있으십니까? 그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죄를 하나님의 법으로 드러낸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도 자수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니까 심판받기 전에 율법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뭐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무슨 말이에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사람 없다. 그 뜻이잖아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있잖아요. 애가 뭘 잘못하고 아빠한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마음 드세요? 네? 잘못한 줄은 아냐? 그러니까 맞아야지. 그래요? 너 같은 거는 죽어야 돼. 그러지 않잖아요.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수년 전입니다. 아들이 복면을 쓰고 강도 짓을 했는데 하필이면 자기 집을 들어갔어요. 이 정신 나간 놈이. 아버지가 놀래서 깼어요. 그러니까 칼로 아버지를 찔렀어요. 아버지가 비명을 지르니까 옆방에 있던 누나 둘이 깼어요. 그 누나들한테까지 칼을 휘두르고 도망을 갔잖아요. 그 뉴스 들으셨습니까? 굉장히 크게 뉴스에 나왔던 사건입니다. 수년 전에. 결국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으면서 큰딸한테 한 말이에요. 법정에서 밝혀진 얘기입니다. 네 동생이 범인이라는 거 말하지 마라.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왜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기는 비록 죽을지언정 자기 자식이 재판 안 받기를 원하는, 벌 안 받기를 바라는 그 마음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다니까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도 하나님 마음과 비교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나의 아픔이 해결 안 될까요? 나의 어려움이 해결이 안 될까요? 나의 괴로움이 해결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부분을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우리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죄가 아니에요. 왜 주셨냐?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선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내 안의 죄를 드러내는 것, 그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우리 인생을 좀 돌아보면은요, 우리의 인생 속에는 그늘들이 좀 다 있죠.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분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람의 마음판을 까만색으로 칠해놨죠. 사람의 마음이 하얗지 않아요. 공작을 그려놨어요. 공작은 자랑을 의미한 겁니다. 자랑하기 좋아하죠.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는요, 학교에서 시험을 봤어요. 옛날에 잘 봤어요. 그러면요, 오면서 시험지 막 들고 와요. 막 흔들면서. 시험을 잘 못 봤어요. 그 가방에 어디 들어가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자랑. 두 번째가 염소인데, 염소는 고집스럽죠. 주인 말도 잘 안 듣습니다. 그리고 염소의 눈은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눈동자가. 속의 동자가 동그랗지가 않습니다. 염소는 번식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란한 걸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돼지를 그려놨어요. 돼지는 잘 아시죠? 하루 종일 먹잖아요. 욕심입니다. 그리고 거북이를 그려놨는데, 거북이는 불리할 때는 머리를 쏙 집어넣죠. 유리할 땐 쏙 내밀잖아요. 기회주의자. 그리고 게으른 거예요. 느리잖아요. 그리고 표범, 사나운 걸 뜻합니다. 뱀, 혀가 둘로 갈라져 있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럴 땐 이런 말하고 저럴 땐 저런 말하고. 그리고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뱀을 잡아가지고요, 이 양파 망 이런 거 있죠, 거기다가 잡아놓습니다. 그런데 구멍이 조금만 나면 뱀 뚫고 나갑니다. 아주 작은 구멍 하나만 있어도 뱀은 거기를 빠져나가요. 이 뱀은 간사한 거, 간교한 거,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거, 이런 것 뜻합니다. 그리고 개구리, 정말 시끄럽죠. 얼마나 시끄러워요. 밤새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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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굴. 그리고 이 개구리는요, 좀 더러워요. 개구리 뛸 때 보셨습니까? 오줌을 찍찍 싸면서 뛰거든요. 못 보셨는 분 많을 텐데. 더러운 거예요. 시끄럽고 더럽고. 그런데 가운데 마귀를 형상해 놓은 거예요. 가운데. 마귀가 창으로 상황에 따라 찔러요. 이번엔 개구리, 이번엔 공작, 이번엔 뱀,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은요, 불리하다 싶으면 속에서 죄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가 그랬지? 솔직하게,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동생 얼굴에다가 막 난장판 해놓고 좋아하잖아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뭐 큰 거 찾을 거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겨울 다가올 텐데 길이 얼었어요. 한 사람이 걸어가다가 미끄러져가지고 엉덩방아 쪘어요. 그거 내가 보면서 웃어요, 울어요? 그거 보면서 슬프세요? 하, 저 사람 엉덩이가 얼마나 아플까? 에? 잘못하면 수술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 마음이 슬프고 아프고 그래요? 웃어요. 다 웃어요. 근데 내가 미끄러져서 자빠졌는데 옆에서 웃어요. 그럼 마음 어때요? 사람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남의 물건을 훔치기도 하고.
뒤에서 남 얘기하고 이랬대 저랬대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데 욕심이죠. 입에 물고 양손에 쥐고 양발로 밟고 끝없는 욕심. 제가 재밌어서 올려놨는데 요 위에 있는 물고기는 심해어예요. 바닷속 깊은 데 사는 물고기예요. 위에 있는 게 길이가 19cm예요 그런데 이 밑에 있는 건 갈치예요. 갈치 86.4cm. 아니 86.4cm가 왜 19cm한테 먹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작은 게 큰 걸 먹었어요. 너무 커. 배가 터져서 죽었잖아요. 네? 우리 욕심 어때요? 어떤 사람? 야 죽더라도 돈벼락이나 맞고 죽었으면 좋겠다. 욕심 끝없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은 죄를 떠나서는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살려주세요 외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좀 마음이 행복하게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거 그게 답 아니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뭐냐? 심령의 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심령의 낙. 아니 10년을 살든 5년을 살든 단 한 달을 살든 마음 편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게 이 세상에 있냐 그 얘기. 세상에서는 눈 뜨면 그냥 괴로운 것들 투성인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거부하지 마셔요. 한번 받아봐요. 맛을 봐야 맛을 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사람이 무엇이 간대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무엇이 간대 의롭겠느냐? 사람은요, 깨끗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16절에 하물며 악을 짓기를 물 마신 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사람이겠느냐? 지금 봐봐요. 위아래 있습니까? 직장 다니면 직장 동료들끼리 어떻게 마음이 하나가 됩니까? 어디를 가봐도요. 다 개인주의 자기밖에 몰라요. 남이 아프고 힘들고 신경 쓰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지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덕인 인생이랴.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죄 가운데 죽어라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살래? 너희 결국이 이런데 그 결국 속에서 살래? 죄를 짓다가 지옥에 가는데 그 가운데서 계속 그렇게 살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여기 7절에 내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이 뭐 달라고 하던가요? 천국 보내줄게 뭐 한 1억 갖고 와라 뭐 달라고 하던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던가요? 하나님 마음을 잘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잖아요. 나를. 응? 여러분들 부모가 자식이 선물 잔뜩 갖고 오면 기특하죠. 그런데 선물 때문에 기특해요? 잘 자라줘서 저런 이쁜 마음을 가져줘서 기특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갖고 와도 돼요. 부모에겐 자식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는 나만 있으면 돼요. 뭐 하나님이 이것저것 가지고 오라고 말씀 안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죠.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지옥으로. 근데 봐요. 우리의 의는 다 부정한 자 같아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빨아야 되잖아요.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서 새 것으로 입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서 바르게 살면 좋잖아요. 저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인생을 고민하고 살았습니다. 워낙 집안이 가난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세상이 불공평할까? 답이 없어요. 선생님한테 물어도 공부나 열심히 하라 그러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정신 나간 놈이라고 얘기하고 직장에서도 대화가 안 되고 결국에 저 스스로 아 인생은 죽으면 끝이다.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뭐 이런 거. 통역하기 어렵겠다. 예,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형님이 저를 전도했고 성경을 배우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서 제가 87년도에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하나님 믿은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사내 아이가 셋인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운데에서 불행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렵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놀라운 것은 나는 그냥 하나님만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 안에 있었을 뿐인데 내 주변이 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정말 신기했어요. 여러분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바뀌어야 주변이 바뀝니다. 바뀌어요. 안 바뀌지 않아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신을 해요. 포기를 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겠어. 있잖아요. 교회 역사가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교회 역사 속에서 7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기독교 도움을 안 받았으면 이렇게 잘 살지 못했다는 거 아십니까? 목사, 전도사로 들어오면 죽으니까 의사로 들어왔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연세대학교. 대학교도 많이 세우고. 왜? 들어와서 보니까 이게 뭐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 세우고 광해원이라고 하는 병원 아시죠? 처음으로 외국 선교사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안 되겠다. 교육시켜야 되겠다. 학교 세웠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선교사들이 세운 이 학교와 병원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들어옵니까? 들어오면 죽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예수 믿으면 죽어요. 그 왜 들어와요? 내가 가진 거. 우리나라 선교 초기 눈 파란 외국 사람들이 기타를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여러분들 그 노래 아시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는 한많은 민족이에요. 맨 한이에요, 막. 에? 한 500년씩이나 막 한이 쌓여가지고, 뭐 한많은 이 세상. 근데 외국 사람들이 기타 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전해준 소식을 우리가 받고 진짜 마음의 평강이 생기니까 죽어가면서도 그걸 전한 거잖아요. 내가 죽더라도 이건 전해주고 싶다. 그게 거짓이겠어요? 이게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나한테 와라. 내가 고쳐줄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인간의 선과 율법을 통해서는 천국에 못 갑니다. 다시 말하면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착하게 못 사니까.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써놨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손이 죄를 지었으면 손 잘라버려라, 여기 찍어버리라 이랬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손을 찍어버리래요. 이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왜 차라리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죄진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지옥 절대 가지 마라. 발이 죄를 졌냐? 발 찍어버리라. 왜? 지옥 안 가야 되니까. 얼마나 무서우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눈이 죄 졌냐? 빼버려라. 왜? 지옥 가지 말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뭐예요? 안 죽는 곳입니다. 지옥은 벌 받는 곳이지 죽는 곳이 아니에요.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어떻게 도끼로 내 손 찍을 수 있어요? 그런 걸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사는 곳이 지옥이라고 한다면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지옥에 대해서 좀 보면, 이게 1971년도에 기름을 캐기 위해서, 기름을 캐내기 위해서 땅을 파내려간 겁니다. 근데 여기에 가스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1971년부터 오늘, 2021년 오늘까지 타고 있어요. 이해되세요? 지옥 없다고요? 태양이 불덩어리라는 거 아시죠? 태양이 불덩어리예요.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1971년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도 계속 타고 있어요. 왜? 가스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여기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불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밤에 찍은 건데 불이 안 꺼져요. 이 땅에서도 안 꺼지는 곳이 있는데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는 둘 중에 한 군데를 선택해야 돼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누가 대신 선택해 주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님은 절에 열심히 하시던 분이에요. 뭐 그냥 절에 다녀 불교 신자 이 정도가 아니고요.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서 노래를 하고 불경을 읽고 항상 절에. 제가 교회당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스님을 모시고 왔어요. 응? 앞에서 목사님은 성경 펼쳐놓고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저 뒤에서 스님은 목탁 치고 계셨어요. 그런 결혼식 보셨어요? 얼마나 절에 열심히 하시는지. 제가 15년을 전도했어요. 저희 형님과 함께. 15년을.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요, 항상 제가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럼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왜 우리나라 것을 안 믿고 남의 나라 것을 믿냐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뭐 몇백 년 되니까 우리나라 거라고 생각을 하신 모양이에요. 그것도 인도라고 하는 저 외국에서 온 건데. 어머니, 불교가 우리나라 겁니까? 그럼 이 고집부리면 답이 없어요. 얼마나 전도를 했겠어요. 15년 동안 사정도 하고 울기도 하고 가서 빌기도 하고 막 아들이 됐다가 안 됐다가 막 오늘부터 넌 아들도 아니다 그랬다가 막 15년 동안 뭘 안 해봤겠어요.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아들이 목사가 됐다니까 뭔 소리 하나 한번 들으셨어요. 물론 구원 못 받으셨죠. 저희 형님도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큰애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 와서 들어보셨어요. 물론 구원 못 받으셨죠. 마음이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세 번째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는데, 저희 어머님은 평생 병원 다니신 분이에요.
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교회도 거의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시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불덩어리가 없어졌다. 저희 어머님은요, 가끔 제가 이제 어머님 댁에 가면 그냥 얘기하다가 느닷없이 그냥 화장실로 들어가세요. 그래 놓고 막 냉수 틀어 놓고요, 막 샤워를 해요. 왜? 올라온다는 거예요, 불덩어리가. 그 화병이라 그러죠. 구원받고 처음 하시는 말씀이, 야, 속에서 오르락내리락 했던 불덩어리가 없어졌다. 이렇게 편한 줄 알았다면 진작 구원받을 걸. 그게 처음 하신 말씀이에요. 병원에서 늘 계셨으니까, 저희 어머님은 신장이 두 개가 다 망가져가지고요. 신장 이식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에도요, 24시간 진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맨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가 거의 없으셨어요. 그런데 한 번, 한 5분 정도, 5분도 안 될 거예요. 제가 병원에 갔는데, 그때 딱 맑은 정신이셨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너 목사잖아? 예, 열심히 살아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만나자. 그게 유언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유언이 됐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어머님이 죽었다는 생각이 아니고요, 다시 만날 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도 뭐 외국에 자식이 나갔다, 가족이 외국에 산다, 몇십 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마지막 모습을 보고 참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 고통 중에, 24시간 그 통증 중에, 가끔 보면은요, 야, 사람이 피를 쏟고 죽는다는데 이렇게 쏟는구나. 아마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입에서요, 폭포수 쏟아지듯이 피가 나와요. 야, 이게요, 그 안 보신 분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거 보면요. 입에서 아이들 왜 뭐 잘못 먹어, 이렇게 토할 때 보면 뭐 먹은 거 나오잖아요. 피가요, 폭포수 쏟아지듯이 그냥 이렇게 웩 하는 게 아니에요. 왁 하면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을 앞두고, 야, 나 먼저 갈 테니까 나중에 만나자.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도 천국에 가서 저희 어머니 만날 걸 기대하고 삽니다. 다시 만날 거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지옥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 그런데 이게 지옥의 특징이에요. 꺼지지 않는 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 왜 이를 갈아요? 좋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불과 유황이 타는 곳,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 우리 배추 절일 때 소금 치잖아요. 그게 만약에 불이라고 생각해봐요. 거기서 어떻게 살 거예요? 밤낮 쉬지 못하는 곳, 고통의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 제가 있는 교회에 CRPS 환자 한 분이 계셔요. 우리 형제님 중에 한 분이 CRPS 환자인데, CRPS 들어보셨죠? 예, 요즘에 꽤 많아지는데, 이분이 그냥 길을 걸어가다가 넘어졌어요. 목을 다쳤어요. 원래 그 환자가 아니에요. 멀쩡했던 분이에요. 걸어가다가 넘어졌는데 목을 다쳐서 수술을 했어요. 수술을 했는데 CRPS가 왔어요. 어떤 상태냐면 배꼽 밑으로는 얼음덩어리예요. 배꼽 위로는 불덩어리예요. 살겠어요? 살갗을 살짝 스치잖아요. 그럼 면도칼로 살을 이렇게 베는 것 같대요. 못 삽니다. 이 세상에 그런 고통이 있어요. 지옥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죽으면 끝이라고요? 에이, 죽어버리지. 정말 죽으면 끝이에요? 죽으면 그때부터 시작이에요. 이 세상의 고통이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이 세상을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진짜 고통과 괴로움을 알게 될 거예요. 네. 고통의 의식이 영원히 남아있는 곳, 그리고 캄캄하고 어두운 곳. 어떤 분들 캄캄한 거라니까 아, 지옥이 캄캄한 거면 좀 견딜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저는 괌을 한번 가보라 그래요. 괌. 괌이라고 하는 섬은 섬 주변으로요 산호가 깔려 있어요. 산호 한 100m 정도. 그래서 섬에서 한 100m 정도까지는요 걸어 다녀도 돼요. 바닷물이 여기 허리 정도까지밖에 안 와요. 한 100m 정도까지. 그래서 슬리퍼를 신고 물안경을 끼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산호 사이에 물고기들이 다 다니는 게 보여요. 되게 이쁩니다. 끝에는 어떨까 싶어가지고 제가 그 100m 그 끝에까지 가봤어요. 걸어서. 그리고 물안경 끼고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는요. 100m까지는 산호가 차 있어가지고 물이 얕은데 그 밑으로는 완전히 절벽이에요. 그런데 물안경을 끼고 딱 들어가서 보는 순간 가자! 그리고 돌아왔어요. 이 바닷물이 깊으면 어때요? 앞이 안 보입니다. 시커멉니다. 들여다보는 순간요 막 등골에서요 막 찌릿찌릿합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이 캄캄한 게요 이게 어두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앞을 보는 사람이 눈 감고 걷는다고 생각해봐요. 어떨 것 같아요? 오늘 가실 때 한번 실험해봐요. 멀쩡하게 보이는 사람이 눈 감고 걸어가려고 해봐요. 그때부터 이 큰 문제입니다. 이 캄캄하다는 건 두려운 거예요. 캄캄하고 어두운 곳, 지옥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과의 영원한 이별. 지옥은요, 가족끼리 모임 못합니다. 예? 지옥 가면은요, 혼자 있는 거, 혼자.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15년을 전도했는데 뭐 말이 뭐 돼야 말이죠. 어머니, 우리 같이 천국에서 삽시다. 아, 이 땅에서 부모 자식이라고 해봐야 명절 때 한번 보고 그것도 뭐 하루 이틀 보고 바쁘게 사느라고 얼굴 쳐다보기도 어려운데 그냥 천국 가서 같이 삽시다. 저희 어머님한테. 어때요? 천국 가서 같이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제 진심으로 드린 말씀이거든요. 어머니, 이 땅에서 저는 1년 365일 동안 어머니 보는 날이 며칠 안 됩니다. 보고 싶어도 서로 사는 게 다르니까 천국 가서 같이 삽시다.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영원히 이별하는 곳입니다. 보고 싶은 자식 못 봐요. 같이 못 있습니다. 구출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못 나와요. 한번 들어가면 끝이에요. 못 나와요. 여기가 지옥입니다. 굳이 여기를 왜 가려고 하냐. 인간이 느끼는 고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큰 고통을 자결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이 되게 크다 그래요. 10점 중에 8점이에요. 아이 낳는 고통이. 그 아이 낳는 고통보다 더 큰 게 절단하는 고통이래요. 이 손가락이나 발가락, 이 신체가 잘려지는 고통이죠. 근데 가장 큰 고통은 자결통이라고 해서 불에 탈 때 고통이에요. 지옥이 어떤 고통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입니다. 자, 지옥을 표현한 거예요. 자, 여기가 지옥인데 생각해봐요. 눈 떠봤더니 내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기회가 다시는 없어요.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구 원망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갔다, 누구 원망할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이 전도할 때, 특히 가족,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아버님 전도하는데 5년 걸렸어요. 저희 아버님은 뭐, 저희 아버님도 절에 심취하셨던 분이죠. 편지도 쓰고, 5장, 10장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찾아가서 말씀드리기도 하고, 무릎 꿇고 사정하기도 하고, 편지를 엄청 썼거든요. 나중에 말씀하시는데요. 한 번도 안 들었대요. 그거 한 번도 안 봤대요. 대문 나가면서 다 찢어버렸대요. 참,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죠. 자식이 그렇게 간절하게 편지를 썼는데 무슨 내용인지도 안 보고 그냥 찢어버렸다는 게. 5년 걸렸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15년 걸렸고. 가서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아버님, 구원을 받으셔야 되는데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저주일 거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 가족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아버지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딸도 있고 아들도 있고 온 가족이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들어도 무감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가족이 얼마나 우는지 아십니까? 가족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많이 우는 거 아세요? 많이 웁니다.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왜? 울려고 해서 우는 게 아니에요. 눈물이 나요. 왜? 지옥 가는 게 보이니까. 저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보이잖아요. 맨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고 우리 아버지 구원해 주세요. 농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생명이 필요하다면 가져가십시오. 특히 가족은 그래요. 여러분들, 나를 위해서 아들이 울고 딸이 울고 그 자식 마음속에 돌덩어리가 얹어진다는 거 아십니까? 내가 구원받지 못해가지고. 내 사정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봐요. 네? 우리가 뭐 교회 다니자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기독교인 되자는 얘기예요. 숫자 늘려가지고 상 받고 이런 거 없어요. 같이 천국 가자는 거잖아요. 그것도 가족이. 그 자식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간절히 사정하라고 그렇게 매달리는데 그걸 매정하게 내버릴 수 있는 마음이,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천국 가야죠. 예, 저도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돌덩어리인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어머니의 마음 도저히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어머님이 구원을 받을까요? 예? 아침 저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수년씩. 예. 마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식이 얼마나 기뻐하고 행복할 텐데 그거 못 들어줍니까? 정말 많이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힘든 거 알죠? 바쁜 거 알죠? 어려운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어요? 비록 이 세상에서는 어렵더라도 천국 가서 위로 받자고, 천국에서 위로 받자고,
천국에서 위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 받아야 돼요.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예수님께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운 분이 누구예요? 돈 안 내놓으면 죽인다. 그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 몸과 함께 영혼을 지옥에 집어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이 두려운 분입니다.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우리 죄를 알잖아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알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요 원자가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원하잖아요. 이제 나만 원하면 돼요. 하나님은 원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 도다.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우리 심판에서 지옥 보내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 구원하는 거죠. 애타게 찾고 계시잖아요. 반응하셔야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틀림없습니다. 천국 지옥 있는 거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살아오면서 죄를 많이 지었다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마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기억하십시오. 행복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변치 않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해요. 오늘 꼭 기도하셔요. 지나간 시간 돌이켜보고 꼭 기도하셔요. 하나님, 저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원한 즐거움, 기쁨, 행복 저도 맛볼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 그 기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내일은 너무 중요한 날입니다. 꼭 기도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주시고 또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알려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말씀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